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깊어가는 겨울에 딱 맞는 그 겨울 라탄백이라는 아주 서정적인 이름을 가진 코바늘 가방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름에 맞게 라탄 스티치를 이용해서 이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라탄 스티치는 실을 이렇게 엮어가면서 올리는 방법이라서 그 전에 많이 해왔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스티치라고 할 수 있지요. 겉에 보이는 무늬만 예쁘고 독특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방 안쪽도 이렇게 엮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짜임이 충분히 아름답고 또한 굉장히 도톰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 가방 만들기에는 거의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테어 찾으면 연결 부분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방 바닥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리는 모든 과정에서 실 연결 부위가 딱히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지요. 이렇게 매끈하게 무늬가 이어지니까 보기도 좋고 또 가방끈까지도 매끈하게 연결되는 방법을 오늘 특별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튼튼하고 로맨틱한 그 겨울 라탄백 지금부터 같이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이번엔 독특한 니트 짜임의 리본이 아닌 플랫얀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플랫얀은 총 4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조이코바늘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구매처 바로가기 링크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상세히 적어둘 테니까 재료 준비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5단까지 라탄 스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제 생각에는 라탄 스티치 여기까지가 가장 고비인 것 같아요. 여기 한 5단까지가 여기 코 눌리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려 보고 또한 제가 첨부해드린 도안을 보면서 무슨 벌레같이 생긴 이 도안을 보면서 요게 지금 라탄 스티치 한 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기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요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요 부분 한번 야물딱지게 같이 한번 해봐요. 제가 원래 실을 사용할 때 요 중간에서 실을 빼쓰는 거를 참으로 좋아하고 그것만 선호하지만 요렇게 납작한 플랫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 요 안이 좀 말리더라고요. 그러니 요렇게 조금 쓰기 불편하더라도 요렇게 실 겉면에서 실을 빼가면서 요거 대굴대굴 굴리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도안에 있는 것처럼 요 부분 여기 타원형의 요 부분이 바로 시작사슬이에요. 쪼로록 세보시면 11개의 코가 있어요. 우리 시작사슬 11개의 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개의 시작사슬도 이중사슬 뜨기를 할 거라서 한 40cm 정도 요렇게 남겨놓은 지점을 딱 잡아줄게요. 요 지점에 이렇게 실 잡는 동작을 딱 해서 이렇게 엄지와 중지로 요 부분을 딱 잡아서 이중사슬을 뜰 준비를 이렇게 해 놓고요. 여기 다시 오른손으로 바늘을 들고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돌리고 위로 올려서 요렇게 고리를 만들어 준 다음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세로이 통과를 해서 뿅 시작 묶음을 만들어 줄게요. 얘는 코가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남겨놓은 실을 착착착 넘겨가면서 이중사슬 뜨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요 남겨놓은 실 부분을 요 바늘 위로 살짝 올리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 부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요렇게 고리에 바늘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살짝 쿵 이렇게 잡고 세 실을 이렇게 끌어와서 고리를 통과 짠 해주면 요게 바로 우리 사슬 하나를 만든 거예요. 우리 11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그 다음도 똑같이 요렇게 바늘을 요렇게 수평으로 놔두고 이렇게 실 남은 가닥을 앞에서 뒤로 돌린 다음 다시 살짝 쿵 잡고 세 실을 걸어서 통과. 요렇게 부위 2개의 코를 만들었어요. 우리 11개 만들게요. 다시 실을 바늘을 이렇게 감싸고 살짝 쿵 쥐고 세 실을 감아서 통과. 이렇게 3개 만들었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세 실을 잡고 야 통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11개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11개의 코를 만들었고요. 이 콧수가 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V코 모양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엔 이 시작사슬을 이용해서 우리 가방 바닥 만들 때 많이 하는 방법 있지요? 가운데는 그냥 쭉 가고 양쪽 코는 3코씩 늘려뜨는 그 방법으로 할 건데, 그 대신 라탄 스티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오호, 라탄 스티치 드디어 나오는군요. 이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한 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코로 사슬, 그냥 평범한 사슬 하나만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 딱 오지만 이렇게 좁은 쪽이 있고 약간 넓은 쪽이 있어요. 우리 넓은 쪽을 이용해서 여기 코들 보이지요? 뿅뿅뿅 보이는 이 구멍으로 넣어서 뜨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꼬랑지실 남은 분들은 이렇게 그냥 같이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기둥코기 때문에 얘 아니고 요쪽 코 입장에서는 11번째의 코인 얘로 들어가 줄 건데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그냥 평범하게 뭐 눌림도 없이 그냥 가지고 여기 11번째 코를 일단은 이렇게 넓은 쪽으로 꾹 찔러 볼게요. 자, 그 다음 3실을 걸어서 당겨주는데 뿅 당겨주고, 라탄 스티치의 핵심은 바로 방금 당긴 이 고리를, 이 실을 쭉 올려준다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직선으로 올려볼게요. 바늘을 직선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전체 이 길이는 기존 고리보다는 한 2배 쬐끄만하게 1.8배? 그 정도, 2배는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애매하지요? 한 요 정도 길이감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 이렇게 꼭 사실 직선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한 30도 정도 유지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 정도 느낌으로 유지를 하고, 원래대로 하면 뭐 실을 걸어가지고 뭐 어떻게를 하면 되는데 얘는 좀 짜증나게 살짝 빼야 돼요. 자, 뺄게요. 뿅 이렇게. 오호호. 긴 아이, 짧은 아이 이렇게 남겨져 있지요? 그 다음 요 오른손에 있는 바늘을 왼쪽으로 갑니다. 짠! 왼쪽으로 가서 긴 아이의 왼쪽으로 통과해서 고리를 걸어주고요. 자, 짧은 아이 혼자 남아있지요? 요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짧은 아이를 오른쪽으로 뻥 눌러서 이렇게 통과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짧은 아이를 긴 아이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 다음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는 이 동작이 바로 라탄 스티치의 한 코예요. 지금 뭐가 지나갔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호다다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가야 되는 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한번 찔러주고요. 그 다음 3실을 걸어서 빼오는데 쭉! 자, 이번에는 저는 30도 정도? 그 정도 각도로 쭉 빼줬어요. 쭉 빼주고, 그 다음 바늘을 잠깐 빼고, 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바늘을 보내서 긴 고리를 통과해주고, 짧은 고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해 준 다음 짧은 고리를 긴 고리 사이로 빼주고 사슬을 하나 만드는, 딱 여기까지요. 고리만 통과해주면 안 돼요. 사슬 하나까지 포함해서 요게 바로 라탄 스티치 한 코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느 가방 바닥을 뜨는 거와 동일하게 요렇게 양쪽 코만 11번째 코, 첫 번째 코만 3코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3코씩 들어가 줄 거고, 요쪽에 2코 하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쪽에서 한 코를 커버해 줄 거라서 우리 요쪽에는 한 코를 더 넣을 거예요. 즉, 한 코를 넣어야 되는 위치는 방금 뜨개를 한 요 곳과 똑같은 코라는 거. 벌써 좁아진 이 구멍으로 여기요.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3실을 걸어서 이 앞 빼오고 아까와 똑같은 높이로 짠 올려주세요. 각도는 사실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요 길이감은 어떤 건 이렇고 어떤 건 저러면 안 되고 항상 같은 길이감을 유지하는 거, 그 부분이 가장 고르게 스티치가 나오는 핵심 방법이니까 요 길이감을 눈대중과 손의 느낌으로 항상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 갑니다. 살짝 빼주고 왼쪽으로 큰 고리 왼쪽으로 찔러주고 작은 고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찔러주고 요 사이를 통과. 그리고 여기가 너무 길게 됐는데 싶으면 여기 이쪽 왼쪽에 검지를 이용해서 살짝 쿵 당겨주셔서 요 높이를 유지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삿을 하나를 해주어야 진정한 라탄 스티치 완성. 라탄 스티치를 한다는 걸 구별하는 건 바로 이 길다랗고 납작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 무늬예요. 지금 우리는 한 코, 두 코를 했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만나는 부분 연결을 해야 돼서 이 첫 번째 코 여기 이렇게 저는 마커를 한번 걸어 볼게요. 자, 그 다음 또 쭉 가볼게요. 이제는 여기 원래 세 코인데 두 코 했으니까 됐고, 나머지 한 코는 여기서 해결해 줄게 하고 옆 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벌써 두 코를 한 거고요. 그 옆에 코, 즉 왼쪽에서는 10번째 코 여기로 가줄게요. 여기 살짝 파인 여기를 꾹 찔러서 이 세시를 걸어서 똑같은 높이, 짠! 이 정도였나? 이 정도였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했던 높이를 대충 떠올려 보세요. 보다 1.8배 이 정도 높이였지 하고 감으로 한번 때려잡아 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바늘을 빼고 큰 코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은 코 기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과 사이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 길이감 대충 맞춰주고 사슬을 하나 더 완성을 하면 또 이렇게 요런 모양 딱 보이지요? 그럼 우리 지금 세 번째 코를 한 거예요. 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꼬이고 휜 부분이 있는데 지금 1단에서는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은 없는 것 같으니 나중에 해결해 주는 걸로 하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코는 여기 벌써 했으니까 여기 코 이렇게 뻑 찔러서 약 찔러서 셋을 걸어서 빼주고 위로 올려주고, 약간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 당연해요. 약간 오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뜨다 보면 쏠리지만 다 뜨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멀어지고 벌어지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 높이, 이 높이감만 조금만 신경을 써주세요. 이 정도면 됐군 했을 때 빼고 이렇게 벌어져도 돼요. 그 다음 왼쪽에서 지르고 오른쪽에서 지르고, 왼쪽에서 찌르고 오른쪽에서 찌르고 통과, 짠! 통과해주고 길다 싶으면 살짝 당겨서 그 다음 사슬만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오, 뭔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재밌지 않나요?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코 찌르고 셋을 걸어서 빼오고 쭉 올려서 대충 높이 맞추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를 덩과 그 다음 사슬 하나. 자, 요런 식으로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 생긴 요실 여기만 세면 코수가 나오는 거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또 갑니다. 그 다음 요렇게 찌르고 실 걸어 빼오고 쭉 올리고 짠 빼고 왼쪽 긴 코 꽈주고 오른쪽 짧은 코 들어가주고 사이를 동과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코 또 가볼게요. 그 다음 코를 이렇게 해주고 실걸어 빼주고 쭉 당겨주고, 이 부분 조절 당연히 되니까 높이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고요. 살짝 바늘 빼주고 왼쪽으로 찔러서 긴 고리 동과 오른쪽으로 찔러서 짧은 고리 동과 살짝 콩 빼주고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 이렇게 휘는 것 또한 나중에 다 잡혀요. 그 다음 코도 찔러주고 셋을 걸어서 빼주고 쭉 올려주고 왼쪽 코 동과 오른쪽 코 동과 살짝 콩 빼주고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 되는데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마지막 한 코, 여기까지 우리 했지요? 여기 마지막 한 코 여기를 놔둔 요 상황에서 지금 한 코에 하나씩 꿰어주는 건 끝났어요. 짠! 이렇게 한번 강제로 펼쳐보고요. 여기 꼬인 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코지요. 요 딸랑한 코에 우리 하나, 둘, 셋, 세 개의 그 라탄 스티치를 넣어줄 건데요. 여기 요 코 갑니다. 뻥 찔러서 세 실을 걸어서 빼주고 똑같아요. 쭉 쭉쭉쭉 빼주는 것도 똑같고 바늘을 빼고 왼쪽 먼저 오른쪽 나중에 뿅 빼주는 것도 동일하게 사슬까지 야무지게 한 개의 코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더 넣어줄 거예요. 같은 코라는 걸 기억하면서 좁아도 넣고 실 걸어서 빼주고 왼쪽 코 오른쪽 코 이렇게 통과만 하고 사슬 하나 빼먹으시면 안 돼요. 사슬을 꼭 챙겨주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똑같은 자리에 하나만 더 넣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빼주고 쭉 올리고 왼쪽 코 오른쪽 코 사이 통과 사슬 하나.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 여기를 보면은 어쨌든 첫 번째 코랑 마지막 코는 뭔가 코늘림이 일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코를 보면은 쪼로로로 9개의 코가 있어요. 우리 11개의 코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요렇게 지금 9개의 코는 반대쪽도 동일하게 9개의 코가 한 코에 하나씩 가져와야 돼요. 요 개수 틀리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세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딱 보기에는 오 여기구만 하고 딱 들어가고 싶지만 여기는 벌써 3코나 들어가 있는 사용이 된 코라서 그 다음 코 가줄게요. 여기 지금 V코들 요 모양에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반대편에 라탄 스티치 벌써 하나가 조이는 그 구멍 여기겠네요. 여기 V코 이렇게 아래쪽을 찌르면서 약간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그냥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바늘을 넣고 세실을 걸어오고 쭉 당겨서 이 높이감 맞춰준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사이를 덮과 짠 당겨주고 사슬 하나. 자, 또 여기도 볼게요. 요렇게 맞은편에도 있구만 하고 확인을 하고 모이코 찌르고 실 걸어서 빼주고 잠깐만 빼주렴 하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찔러서 사이통과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얘는 얘 팀, 얘는 얘 팀, 얘는 세 개 팀. 자,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만 쭉 해서 여기까지 갈 줄도록 할게요. 발음이 왜 이러지? 근데 요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아 틀렸다 조금 풀어봐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딱 당겨봤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이 라탄 스티치는 쬐끔 짜증나는 부분이 요거 후두둑 풀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요렇게 여기 당겨져서 더 이상 안 당겨질 때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뻥 당긴 다음 다시 실을 당겨주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코도 뻥 당겨서 뒤에서 실을 당겨주고 다 이런 식으로 감질나게 풀러야 된다는 거. 요거가 좀 아쉽지만 그만큼 또 튼튼한 짜임이 된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요 방법으로 어쨌든 제 프로만큼 다시 하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다시 해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는 요쪽에 요 삼형제 중에 한 개의 코만 남겨놓고 지금 다 완성을 했는데요.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코를 가리고 봤을 때 요쪽에도 9코, 요 반대쪽에도 9코 서로 대칭을 이루게끔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바늘을 깨고 사슬 하나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여기 2개로 시작한 이 부분에 1개의 코를 더 넣어줄게요. 벌써 2개가 들어간 이곳 짠! 요 구멍을 찾으셔야 돼요. 구멍에 바늘을 짠 넣고 실을 걸어서 쭈쭈쭈쭈쭈 좁아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쭉 이렇게 야 빼주고 왼쪽에서 찌르고 오른쪽에서 찌르고 고리를 통과해주고 막 사슬 막 만들어주고 싶지만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짧은뜨기나 뭐 한길기뜨기 할 때처럼 여기는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빼뜨기로 연결할 때만 요 사슬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 부분에 사슬까지만 되면 조금 애매하게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만 한 코임에도 불구하고 사슬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바늘을 빼도록 할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삐뚤삐뚤한 부분 하나 또 신경 쓰지 말고 저랑 같이 일단 연결부터 같이 해봐요. 자, 뒤에 남겨놓은 실은 그냥 편물 뒤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뱅그르르 돌려볼게요. 자, 돌려보면은 빼뜨기 연결할 위치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코는 정해져 있고 여기서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될까 하고 요 마커를 일단 빼줄게요. 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시작할 때 여기 우리 사슬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부분 있죠? 만져봐도 살짝 딱딱하게 튀어나오는 이 부분, 여기가 아니고 여기 첫 번째 코 요렇게 있는 이 부분 밑에 살짝 가려져 있는 속살, 바로 여기에요. 동동동. 자, 항상 이렇게 좀 살짝 감춰져 있으니까 살짝 까보면 여기 나온, 즉 얘도 어쨌든 이렇게 V 모양의 코가 약간 눌려져 있는 듯한 모습이지요. 여기 아니고 여기라는 걸 기억하고, 바늘을 찌르는 위치는 편물의 겉면이 아니고 뒷면이자 안쪽인 이쪽에서 바로 요 코, 요 코를 이렇게 찔러주세요. 딱 한 가닥 아니지요. 이렇게 두 가닥이에요. 이렇게 두 가닥 찔러주고, 그 다음 아까 남겨놨던 그 고리를 다시 끼워서 이 고리가 이 고리를 통과하는 빼뜨기 해줄 거예요. 쫙 당겨서 나올 때 뭐가 이렇게 뻑뻑해 하는 느낌? 그 느낌 맞아요. 요거 당겨지지 않아요. 간신히 뒤로 나왔다 싶은 요 정도에서 다시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잠깐만 요거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자, 라탄 스티치는 요 무늬들이 지금 딱 요거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리본얀의 핵심 모양이 살게끔 이렇게 납조록하게 펼쳐지면 아름답겠지만, 현실은 당연히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꼬임이 있지요. 꼬임은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좀 펴주세요. 하지만 이 정도의 꼬임은 뜨다 보면 자동으로 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후두둑 다 뜬 다음에 너무 꼬였다 싶은 부분만 살짝 고쳐주는 거를 추천해 드리지만, 성격상 꼬인 꼴을 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 단에서 꼬였다 싶은 부분들을 살짝쿵 해결을 해서 넘어가시면 아무래도 시원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첫 번째 단 1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바로 2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뻑뻑하게 나온 이 상태. 아,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 여기 있지요? 여기가 아마 이렇게 애벌레하게 늘어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요 뒤에 아직 연결된 실을 살짝 당기면 이렇게 또 조절이 되니까, 너무 이렇게 벌어진 분들, 너무 벌어진 분들은 살짝 그렇게 해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뻑뻑한 빼뜨기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사슬을 하나만 만들어 주고요. 자, 이번 라탄 스티치 가방의 꿀팁 중에 꿀팁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반원형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코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지요. 물론 반원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뜰 때도 연결, 빼뜨기로 연결해서 뜨는 이런 방법에 하나같이 바로 빼뜨기를 한 그 코랑 딱 붙어있는 첫 번째 라탄 스티치가 아니고, 우리가 바늘을 찔러야 되는 곳은 여기를 스킵하고 그 다음으로 가지는 거죠. 즉 라탄 스티치는 우리가 방금 하나를 떴다라는 의미의 이런 모양들, 이런 매끈매끈한 무늬에 뜨개를 하는 게 아니고, 무늬와 무늬 사이 우리가 사슬 하나로 살짝 쿵 만들어 놓은 요 사이사이로 뜨개를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즉 무늬들이 요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얽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고 두 개 가고 요렇게 오호호,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얽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도안에서 표시한 것처럼 요렇게 사이사이로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사이로 들어가고, 요런 악랄한 스티치 기법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자, 갑시다. 어쨌든 우리가 뜨개를 해야 되는 곳은 얘는 전혀 아니라는 거. 얘는 아니고 그 다음 여기로 가는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코 늘림은 여기랑 여기에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쪽과 이쪽만 보이네요. 여기도 코늘리기, 여기도 코늘리기, 얘네들은 안 코늘리고 얘네는 여기 코늘리기, 여기 코늘리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 첫 번째가 코늘리기군요. 상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코늘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늘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찔러주면 되는데 이렇게 살짝 벌려보면은 어디다 찔러줄지 살짝 감이 오지요? 무조건 웬만해서는 한 가닥을 들어올 일은 이랑뜨기 말고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V 모양이고 이렇게 두 가닥을 찔러보고 뒤를 살짝 둘러보면은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오는데 싶은 여기에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튼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왼쪽을 이렇게 이렇게 찔러볼게요. 자, 모든 뜨개에는 보시면 이렇게 뒷면에 요 모양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뚝할 올자란 한문이랑 비슷한 모양의 요런 모습이 보이지요? 우리는 아무데나 나와도 될 것 같지만 이왕이면 이 올자의 다리의 가운데, 요 가운데로 나와야 나중에 다 떴을 때 이렇게 뒤쪽 편물도 이렇게 고른 느낌으로 완성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볼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올자의 가운데로 코바늘을 뽕 찔러 주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앞면을 보고요. 세 실을 걸어서 쏙 빼오고 쭉 올려주고 계속 같은 방법이에요. 높이만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살짝 빼고 왼쪽 먼저 오른쪽 공격 뿅 빼주고 사슬 하나. 이 사슬 하나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지요? 이 사슬 하나만큼의 그 갭이 다음 단에 뜨개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라탄 스티치 여기에 이렇게 저는 마커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코늘리기 했던 그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도안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는 여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한 코를 더 같은 위치에 넣어줄게요. 자, 벌써 찔렀던 곳에 다시 찌르면 돼요. 뒤에도 같은 곳에 나오는지 살짝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세 실을 걸어서 빼주고 올려주고 바늘을 빼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앞으로 빼준 다음 사슬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코에 두 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코늘리기가 되었어요. 얘는 전단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는 전단이에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빤히 보이는 위치에 우리가 뜨개를 해주면 돼요. 즉 요 모양 사이에 여기, 요 모양 사이에 여기, 요 모양들 사이에 여기, 요 모양들 사이에 여기,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마다 한 곳이 들어가도록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해봅시다. 바로 여기지요. 어쨌든 이 바 같은 형태의 실 사이를 까 뒤집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V코 다 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뒷면 한번 볼까요? 오, 요런 올자가 아닌 그 옆으로 이렇게 쑥 삐져나왔네요. 살짝 옮겨서 저는 이렇게 올자의 다리로 이렇게 한번 튀어나와 봤어요. 이거가 꼭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아니에요. 사실 한두 번은 실수로 이쪽으로 나와도 아무 상관없고 한 4단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올자로 꽂히는 부분이 있는데 3단까지는 이렇게 또 구태여 찾아서 꽂아주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길이 잡힐 때까지만 요거 좀만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뒷모습이 아주 짜임새 있게 이쁘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편물을 돌리고 실을 걸어서 빼주고 바늘 빼주고 왼쪽 오른쪽 통과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약간 편물이 꼬여서 이것조차도 좀 지저분하게 보일 테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쭉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여기로 가줄게요. 가운데 찌르고 뒷면 한번 보면은 여기도 아니잖아. 여기 그만 하고 뻥 통과를 해서 세 실을 걸고 쭉 빼주고 바늘 빼고 왼 코 찌르고 오른 코 찌르고 사이 통과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쭈루루 가주면 돼요. 자, 가운데 찌르고 오, 여기는 바로 이렇게 올자에 딱 걸쳤지요. 다리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뒷부분을 어떻게 신경 쓰라고 하지 마시고 요거 진짜 몇 단만 더 뜨면 아주 그냥 그 자리에 쏙쏙쏙 들어가요. 그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쭉 한번 올리고요. 오른코 동과 이야 사슬하나. 자, 이런 식으로 점점 펴지고 있군요. 자, 요 코와 요 코 사이에 한 코, 요 코와 요 코 사이에 한 코,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고요. 한번 여기까지만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하고, 혹시 여기서도 틀렸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계속 풀으시면 돼요. 이렇게 빼고 여기 요 고리를 살짝 이렇게 빼고, 다시 실을 뒤로 당기고, 또 안 되네 싶으면 빼고 다시 실을 당기고, 이런 감질나는 방법으로 푸는 거 맞으니까 더 좋은 방법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요령을 찾지 마시고 그냥 성실하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쭉 해서 지금 요렇게 한 코에 세 개 들어간 그 직전 코 여기까지도 야물딱지게 요렇게 마지막 코까지 짜라란 요렇게 해주고, 한번 이렇게 좀 웬일로 좀 정확한 사람처럼 매번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코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한 코에 세 개가 들어간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는 살짝 제하고, 요렇게 코수를 보면 우리가 그 전단에서 이렇게 쭈르륵 가는 코수가 9코였던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은 사이사이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이렇게 한 개의 코가 늘어난 10개의 코가 돼요. 그 다음은 또 요 사이사이에 넣기 때문에 11개의 코가 되고요. 또 그 다음은 12개의 코, 그 다음은 13개의 코. 이런 식으로 한 단씩 올라갈 때마다 하나의 숫자가 더해진다는 거. 요거 체크를 하면서 내가 지금 혹시 빼먹은 코가 있는지 없는지 요렇게 세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요. 요렇게 보이는 요 얀을 한번 숫자를 세면서 쭈르륵 헤아려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쪽에도 코 늘리기를 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여기도 코 늘리기를 해줘야 돼요. 요렇게 코와 코 사이 요 사슬 하나 부분에서 이렇게 코를 늘려줄 거고요. 코와 코 사이 사슬 하나 부분에서 코를 늘려줄 거예요. 양쪽에 코를 늘려서 점점 사이즈가 확장하면서 네모 모양을 유지하면서 각을 만들어 주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쪽 여기와 여기 코 사이에 가운데도 찔러주는데 뒤를 살짝만 보고요. 뒤를 보면은 약간 좀 어디가 올자야 싶은 모양이 있지만, 이렇게 살살 보면은 이렇게 살짝 쿵 하나, 둘, 셋 이렇게 올자 살짝 보이나요? 찌그러진 올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줄게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뒤쪽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살짝만 만져주면 그 다리발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렇게 넣어서 다음 실 갈아서. 다음 실 걸어서 쭉 빼주고요. 바늘 빼고 왼코 오른코 빼고 사슬 하나. 자, 그 다음 같은 자리 같은 코 위치로 벌써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거기로 바늘 넣으면 뒤엔 자연스럽게 같은 곳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실을 빼서 빼주고 왼코 오른코 빼고, 너무 길다 싶으면 살짝 당겨주고 사슬 하나. 자, 우리 코 늘리기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여기가 뜨개가 하는 곳이겠지요. 이런 식으로 한 개의 공간에 두 개의 코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었고요. 자, 그 옆에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는 아니군, 뭐 놓을 곳이 없잖아 라고 체크를 하고 바로 여기로 가줄게요. 여기는 이 세 개의 요거 라탄 스티치 사이 사슬 하나 공간이지요. 이쪽으로 또 가지고 뒤에도 또 어디로 나와야 되나 대충 확인을 하고, 전 여기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준 다음 세 실을 걸어서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하나를 완성하고 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로 또 바늘을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도 전단에 이렇게 사이에 있던 사슬 하나에 코 늘리기를 해주었어요. 자, 갑니다. 또 이쪽은 우리가 코를 넣어야 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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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쭉 넣어주다가 어디까지야 싶으면 여기 넣어줬을 테니까 여기겠지요. 여기도 어쨌든 이렇게 라탄 스티치 모양의 이렇게 방 모양의 스티치가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 사이즈가 조금 작아져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줄게요. 여긴 아니고 여기 아니고 요 사이 뒤에 한번 체크해서 적당히 올자에 가운데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쭉 올려주고 왼쪽 오른쪽 빼주고 자 이런 식으로 또 가볼게요.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찔러주고 괜찮군 싶으면 실을 쭉 빼서 왼쪽 오른쪽 짠 이런 식으로 오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게 뭐지 싶은 부분이 사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의 한 코에 하나 둘 세 개를 넣었던 오른쪽이 약간 좀 짧아져 있다고 해도 될까요? 찌그러져 있는 이 모양 요거를 보고 아 얘는 아니면 얘를 또 못 보고 아 얘는 그냥 스킵하고 여기를 찌를 가능성이 높은데 얘도 어쨌든 당당하게 한 코였지요. 얘요. 야, 그래서 얘와 얘 사이 여기에 한 코를 더 넣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찔러주고 뒤에도 적당히 봐서 세실 걸어서 빼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주어야 이렇게 야물딱지게 이렇게 10개의 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코가 꼭 와줘야 되고 요거 스킵하면 9개니까 요거 꿀팁이에요. 요거 빼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칠 마음에 기뻐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대칭으로 봤을 때 왼쪽에 한 코에 2개를 넣어줬던 이 부분 이쪽에서도 반복이 돼야 되겠지요. 어디서 돼야 되나 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일단 하나 둘 셋 쪽 요쪽 2개의 사이 바로 여기를 공격하면 되는데 약 이렇게 여기가 좀 두껍고 빼뜨기 하는 자리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나오는 위치를 이렇게 대충 보면은 뒷면은 무조건 빼뜨기 전단 빼뜨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이렇게 살짝 길어진 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죠.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요쪽으로 빼줄게요. 요거 완전 꿀팁이에요. 요렇게 하면 바닥면 즉 편물의 안쪽 면이 아주 깔끔하게 완성이 돼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찌르면 요렇게 나오지만 요거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지금은 이렇게 솔직히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할 일이 있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럴 일 없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지금 초반에는 좀 이렇게 해야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다음 세시를 걸어서 빼주는 이 모든 동작에 너무 힘쓰지 마세요. 적당하게 지금은 첫 번째 코라서 조금 뻑뻑하네요. 이래놓고 힘쓰지 말래. 말이 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쭉 올려서 좀 이런 곳들을 조금 느슨하거나 딴 데보단 조금 길게 빼서 왼쪽, 오른쪽. 자, 그 다음 사슬 하나를 해서 여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같은 코에 반대쪽과 동일하게 한 개의 코를 더 넣어줄 건데요. 같은 위치. 요거 지금 방금 라탄 스티치 하나 만들어진 곳으로 보내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보내는 위치 계속 반복으로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딱딱한 부분이 있죠? 전단 빼뜨기 때문에 딱딱한 그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면 위치 잘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해주고 세시를 걸어서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나와줄게요. 짠 이렇게 나와주고 바늘 빼고 왼쪽 오른쪽 통과 다 통과한 다음 사슬은 만들어주지 않고 또 빼뜨기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빼뜨기를 하는 위치 기억하시나요? 자 지금 가만히 겉면이지요. 이렇게 바늘 빼고 실 붙이고 배끄르르 돌려준 다음 뒷면의 그 복잡한 사정을 보면은 우리 지금 빼뜨기 하기 직전에 여기 약간 딱딱해 보이고 이렇게 가로로 간 부분이 아닌 요 마지막 코가 살짝 감춰져 있었던 여기를 가실게요. 자, 편물의 안쪽이에요. 안쪽에서 겉쪽으로 찔러주고 이렇게 고리를 낚아채서 뒤쪽으로 빼는데 아주 조금밖에 안 달려오는 거 아주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너무 헐렁하다 싶으면 이렇게 실을 살짝 당겨서 조절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매 단 꼬인 부분은 저는 너무 심한 것들만 이렇게 살짝 쿵 펴서 약간 그 가지런함을 유지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단 해볼게요. 요 짤뚱한 고리에 다시 바늘을 넣고 사슬은 하나만. 자, 우리 전단에는 이렇게 코늘리기를 해서 사이에 공간 있지요? 여기 또 코늘리기를 해줄 거고요.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도 코늘리기 공간이 있지요? 요 사이에 넣어서 코늘리기를 해줄게요.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꿀팁 기억나시지요? 어쨌든 왠지 우리가 사슬을 올리고 짧은뜨기는 바로 아래 여기다가 이렇게 폭 찔러야 될 것 같지만 라탄 스티치는 여기에 절대 오면 안 되고요. 여기와 여기 사이. 무조건 사이만 간다는 거. 아니 여기도와 여기도 사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왼쪽에 요거와 요거 사이. 화면에서 딱 보이는 요거처럼 왼쪽으로 요거 건너뛰고 사이로 가셔야 되고 요거는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사용해야 되는 코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하나씩 왼쪽으로 밀린다는 거를 꼭꼭꼭 유념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로 또 가줄게요. 어쨌든 얘는 거늘리기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지요? 이렇게 살짝 벌린 다음에 이렇게 얄팍하게 가지면 안 되고 묵직하게 찔러주고 뒤쪽에서도 이렇게 올자의 가운데로 나오게끔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뽕 찌른 다음에 실걸어서 빼주고 첫 번째 코는 이렇게 완성하고 사슬을 하나 해주고요. 코늘리기라서 같은 자리 같은 코에 다시 찔러주고 세시를 걸어 빼오고 쭉 늘려주고 왼쪽 코와 오른쪽 코를 걸어서 빼주고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코늘리기가 이렇게 쭈루룩 이어지게끔 여긴 해주었고요. 자, 여기는 또 이제 평탄한 코스지요.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로 한 코에 하나씩 여기까지, 여기와 여기 사이니까 여기까지 와면 되겠어. 여기는 코늘리기 했으니까 또 여기다 코늘리기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간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아, 그리고 또 가지런, 세상 가지런하게 뜨는 꿀팁은 여기에 나름 위에 좀 복잡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딱 이 전전단의 라탄 스티치 바로 위쪽을 찔러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바트게 바로 위쪽을 찔러주고 그 다음 이렇게 라탄 스티치를 넣으면 이렇게 정말 틈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스티치가 연결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딱 바트게 위로 여기쯤 대충 찔러야지가 아니고 정말 딱 붙어있는 거기 내가 거길 찌를 거야. 지금 전 벌써 3단째인데 이렇게 알아서 올자의 다리 사이로 알아서 쏙쏙쏙 잘 나오네요. 요렇게 되게끔 잘 하고 계시지요? 계속 똑같이 이렇게 굉장히 바로 위에를 꼭 찔러주는 요런 모습으로 끝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져왔고요. 우리 이렇게 양쪽을 제외한 그 쭈루룩 가는 라인에 첫 번째 단은 9코로 했고 그 다음에는 10개의 코로 했으니까 이번 단은 11개가 와야 돼요. 한 코씩만 증가하는 거라서 이렇게 코늘리기 한 부분 제하고 코늘리기 할 부분도 제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라탄 스티치 무늬가 11개가 나오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틀렸다 싶으면 또 이렇게 사사사사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짠짠짠, 우리 지금 여기 또 왔네요. 자, 요번에는 보세요.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 코늘리기 해야 되고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 코늘리기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냥 한 개를 넣어주면 돼요. 드디어 이쪽에도 이제 뭔가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와 여기 사이를 이렇게 잘 헤집어서 짠 헤집어서 이렇게 찔러주고 뒷부분도 적당한 위치인지 체크를 하고 이렇게 쭉 빼서 하나를 넣어주고 그 다음 같은 코에 쭉 빼서 왼쪽 오른쪽 하나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모서리는 또 쭈루룩 연결이 됐고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어쨌든 전단에는 그냥 사슬 하나로 넘어갔던 부분이고, 전단을 보면은 한 코에 하나, 둘, 세 개를 넣었던 그 부분이 쭈루룩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라탄 스티치 위에 여기를 찔러야 되는 거죠. 여기를 걸고 그 다음에 쭉 오고 여기를 이렇게 뻑 찔러서 세시를 걸어서 쭉 빼고 왼코 오른코 통과를 해주고 길다 싶으면 살짝 당겨주고 사슬 하나, 자 여기도 이렇게 똑바로 서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쭈루루 이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지요. 자, 그 다음 또 여기 짠 거늘리기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바트게 찌르지 말고 조금 깊숙하게 튼튼하게 찌르고 뒷면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찔러준 다음에 셋을 걸어서 빼고 쭉 올리고 왼코와 오른코 걸어서 빼주고 사슬 하나, 그 다음 같은 자리 같은 코에 뿅 찌르고 쭉 빼고 왼코와 오른코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요쪽 모습, 완성된 요 모습을 잘 보세요. 여기 코늘리기는 쭉 이어지고 여기도 코늘리기 쭉 이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일자로 뭔가 라인이 가지만 한 단하고 첫 번째 단하고 두 번째 단이 아니고, 두 번째 단은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세 번째 단이라 이 모양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또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여기 라탄 사이를 채워서 여기까지 보이는 곳까지 일단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저는 쭈루룩 와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 모서리부터 이렇게 헤아리시면 돼요. 모서리, 여기 모서리는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열하나, 하나 더 해야 되는구만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보면은 하나 더 해야 되는 곳이 딱 보이지요? 여기와 여기 사이 약간 찌그러져 있어도 어쨌든 여기도 해야 되는 곳이네 하고 생각을 하고 일단 딱 넣어서 이쪽 라인에 이렇게 11개를 맞춰 주시고요. 이쪽을 보면은 코늘리기 위에 코늘리기가 있어야 되니까 코늘리기 요 위에 하나를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살짝 콩 벌리고 이렇게 찔러 주는데, 뭐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딱딱하고 두꺼워 이런 느낌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올자가 있긴 있어요. 구태여 따지자면 여기가 올자지만 꼭 올자에 찌르지 않아도 이 부분은 좀 튼튼해서 괜찮더라고요. 적당히 힘들어가는 곳에 찌르고 빼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완성. 하나를 완성을 했고요. 같은 자리에 찔러서 쫙 빼고 두 번째 곳까지 완성을 하면 이렇게 코늘리기 위에 코늘리기 예쁘게 완성이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어디를 해야되지 라고 보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있지요. 있으면 해야돼요. 우리 이쪽에 여기 코늘리기 사이에 하나 했던 거와 동일하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해주는데 여기도 뻑뻑한 건 매한가지로구만요. 그래서 이렇게 뻑뻑한 곳을 찌르는데 보세요. 대충 이 뻑뻑이를 쿡 찔러도 나오는 곳이 약간 답정너처럼 정해져 있지요. 이렇게 편물 두 쪽에서 보면은 요렇게 약간 요렇게 좀 긴 요런 라탄 스티치 같은 요 끈이 보일 거예요. 요거 지금 화면에서는 이 끈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나오게끔, 내가 지금 뜨고 있는 이쪽에서는 찔렀을 때 살짝 위로 봤을 때 요 기다란 실가닥이 왼쪽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부분이 같아야 이 안쪽에 보이는 무늬들이 조금 균일하게 유지가 돼요. 우리가 계속 뜨개를 하다 보면 요 빼뜨기 연결 부위쯤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사선이 지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을 계속 유지를 하면 요 부분조차도 약간 깔끔하게 이렇게 일자로 가고, 그렇게 안 하면 여기가 좀 울렁불렁, 근데 나는 가방 안쪽이라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마음 가는 대로 찌르셔도 돼요. 저는 완벽주의를 한번 표방해보고자 이렇게 긴 실가닥에 화면에서는 왼쪽으로 한번 찔러봤어요. 자, 그 다음 실 걸어서 쭉 빼주고 여기는 하나만 하면 되지요. 1단에 하나 위에 지금 세 번째 단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실만 빼주고 빼뜨기 할 거라서 여기는 그냥 놔두는데, 혹시 이 부분이 나도 모르게 당겨서 너무 짧아지면 빼뜨기 연결 부분이 너무 티가 나니까 다른 곳들과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다른 아이들과 같은 높이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쪽에 위에 이쪽이 너무 쪼그라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현물 뒤쪽에서 볼게요. 우리 이제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 고 요번엔 표시를 안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지요. 여기 첫 번째 고 여기다 생각하고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요거를 살짝 물론 벌써 이렇게 좀 보이고 있긴 해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약간 딱딱하고 널대대한 여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어쨌든 이 속살이 움직이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이 실가다 가방의 안쪽에서 겉쪽으로 이렇게 찌르고 이거를 걸어준다. 쇽 빼주고 살짝 콕만 당겨주세요. 여기서 팍 당기면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확실히 쪼그라드니까 살짝 콕만 당겨서 양쪽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 사슬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짠 하면은 우리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지요. 와, 벌써 세 번째 단이에요. 이제 네 번째 단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슬은 벌써 만들어줬고 여기로 찌르면 안 된다고 아까 들었으니까 나 일로 가야지. 아까 들었으니까가 아니고 무조건 라탄 스티치는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왼쪽에 있는 요 라탄 스티치가 보이는 요 무늬와 무늬 사이로만 가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알죠? 고늘리기 자리라는 거. 코를 늘려줄게요. 저는 여기가 아니군요. 이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서 이렇게 코늘리기를 두 코를 한 번에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코늘리기가 됐어 라고 확인하고 이쪽을 보면은 우리 전단에 이렇게 쭈루루 가는 코가 11개의 코였어요. 그럼 퀴즈, 이번에는 몇 개의 코일까요? 네, 맞아요. 12개예요. 이렇게 한 것씩만 늘어나면 돼요. 쭈루루 12개의 코를 여기 쭈루루 가서 여기는 코 늘리기니까 여기까지 쭈루룩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쁜 무늬들이 점점 나오고 있지요. 이 모양들을 계속 이렇게 잡아주면서 예쁘게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보기 편하라고 지금 이 모양들을 계속 이렇게 뒤집어서 좀 잡아주고 있는 편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잘 완성이 되고 있어요. 자, 저는 요쪽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11개를 했고요. 12번째는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요. 여기 이렇게 모서리 부분 아니고 그 직전 코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도 이렇게 찔러서 한 코를 더 넣어줘야 이렇게 가는 코들은 12개의 코가 완성이 되었고 모서리는 똑같아요. 어찌 되었던가. 네, 오라차차 이렇게 끼는 느낌이 너무 헐렁하다 싶으면 살짝 다시 빼서 요 올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 다음 요렇게 코에 2개를 호다다닥 넣어주고요. 자, 넣어주고 요쪽에 딱 보이는 위치에만 넣어주면 돼요. 하나, 둘. 왠지 홀수여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쪽과 동일하게 이쪽은 계속 한 개씩 늘어나게 되고 이쪽도 한 개씩 늘어나는 건 똑같은데 보시면 요게 벌써 하나가 있지요. 그 다음 단은 2개, 그 다음 단은 3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요. 아, 요렇게 보이는 위치 여기 사이 요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딱 바트게 이렇게 붙여서 짠, 라탄 스티치 하나 넣어주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 공간에도 이렇게 하나를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는 이렇게 2개의 코가 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 모서리 코늘리기를 해줄게요. 헐렁하게 들어가면 뭔가 이상한 거니까 일단 대충 넣은 다음에 뒤를 돌아봐서 이렇게 올자 사이로 이렇게 다리를 끼워서 조금 더 짱짱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코늘리기를 또 해줄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코늘리기 사이에는 하나, 둘, 2개의 코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공간이 하나, 둘, 3개가 생겼기 때문에 또 3개. 자, 하나가 됐고 2개가 됐고 3개가 됐고 4개가 됐고 이쪽과 마찬가지로 매 단마다 1개씩의 코가 증가하게 돼요. 자, 그 그 다음에 또 옷만큼 가야 되겠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코 늘리기 직전까지 오면은 12개의 코가 되겠네요. 쭉 한번 한 코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부분이 매끄름한 거는 무조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살짝살짝 뒤집은 부분도 있다는 거를 꼭 유념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12번째 코는 아직 안 했네요. 여기를 이렇게 또 당겨서 마지막 12번째 코까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손톱으로 쭉쭉쭉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코 늘리기 부분이 왔지요. 코 늘리기 부분은 무조건 적당히가 아니고 이렇게 야심차게 찌른 다음에 조금 살짝살짝 옮겨가지고 깊숙하고 튼튼하게 찔러준 다음 코 늘리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코 위치가 딱 보이지요?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 반대쪽도 이렇게 두 개의 코가 갔던 것처럼 이쪽도 두 개의 코가 가줘야 돼요. 이렇게 아래 코 위에. 오! 갑자기 깊어져 이런 느낌 당연히 있어요. 이쪽 부분은 원래 그러니까 짠! 이렇게 깊어진 느낌에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 연결 직전에 마지막 코도 이렇게 찌르고, 찌를 때 아까 뭐 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지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쭉 가는 라인 있지요? 거기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으로. 왜냐면 그냥 대충 찌르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왼쪽으로 가고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가면 이 라인이 당연히 삐뚤삐뚤해지겠지요? 이렇게 왼쪽으로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른 모양으로 완성할 때 아주 느낌 좋게 완성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자, 그 다음에 실을 걸어서 쭉 당겨오고 마무리를 짓고 사슬은 안 만들고, 자, 여기서 짠 놔두고 다시 이제 편물을 뒤집어서 빼뜨기 위치. 자, 여기 요거는 아주 정직하게 숨어져 있네요. 요 잣코의 아래, 여기 아래를 안쪽에서부터 거쪽으로 찌르고 꼬리를 살짝 걸어서 정말 조금만 딱 당겨서 넘어오게끔만 한다. 확 당겨봤자 안 당겨지지만 당기지 마세요. 그럼 다시 편물을 돌리면 짜라,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네요. 자, 단을 세는 방법은 이렇게 모서리 쪽에 이렇게 코 늘리기 해놓은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도 되고요. 아니면 아무 곳이나 하나 딱 집어서 서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 둘, 두 단밖에 안 했네 이렇게 세시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그재그로 세서 네 단까지 했군 이렇게 헤아리시면 돼요. 자, 그럼 또 5번째 단을 할게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단 5번째 단까지 뜨면은 고기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지막 단이네요. 즉 6번째 단부터는 그닥 어렵지 않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5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오고 다시 여기 모서리. 모서리는 이렇게 대충 들어가면 뭔가 망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뒤집어서 튼튼하게 골자에 다리 쪽으로 넣어주고 쑥 빼서 코 늘리기를 해주고요. 자, 이런 부분 조금 이렇게 납작하게 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져주었고요. 그 다음 코는 여기겠지요? 여기 일단 하나를 찔러서 넣어준 다음에 자, 그 전단에는 쭉 가는 코가 12개의 코였기 때문에 이번엔 13개가 와줘야만 해요. 벌써 하나 했고요. 사이사이를 넣어주면서 여기 코 늘리기 전까지 13개의 코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13개, 쪼르륵 13개를 넣어주면 짠 만나는 모서리 부분. 자, 모서리는 일단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살짝 스킵을 하고 일단 한번 해놓을게요. 우리 그 전단에 하나, 둘, 세 개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코 늘리기 부분은 코 늘리기, 코 늘리기, 코 늘리기 이게 아니고요. 코 늘리기, 코 늘리기 얘도 아니고 요렇게 두 개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떨까요? 그 양옆에도 쏙쏙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둘, 셋 즉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는 그 규칙이 똑바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요거 구태여 눈에 안 보이는 곳은 하지 마시고요. 자, 다섯 번째 단은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쫙쫙쫙 모양을 잡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오면 다시 모서리. 자, 모서리 코늘리기 처리를 해 주었고요. 여기서도 여기가 분명히 그거니까 여기도 있고 요 사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코늘리기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에요. 얘는 코늘리기 친구고요. 여기 아니고 쏙 들어가 있는 여기만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쪽부터 또 쭈루룩 해서 13개의 코 또 쪼르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13개의 코 쭈르르 왔으면 또다시 모서리를 만나지요. 모서리는 모서리 처리하면 되고 이쪽도 반대편과 동일하게 하나, 둘, 셋. 여기 너무 타이트하게 하신 분들은 분명히 셋의 골이 안 보일 만큼 이렇게 찡 붙어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3개입니다. 다섯 번째 단은 3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여기를 강제로 벌려서라도 그래서 여기 3개를 넣으시든지 다시 한번 풀러서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일단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모서리 처리는 했고요. 여기도 하나, 그 다음도 하나, 마지막 빼뜨기 직전 코는 찔러서 어디 뒤집었을 때 가장 여기 실가닥이 길게 나온 곳에 왼쪽으로 이렇게 뽕 나오게끔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쭉 빼서 여기 조금 넉넉하게 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빼주고 사슬은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뒤집어주고 여기가 첫 번째 코 그 라탄 스티치 가닥이지요. 여기를 살짝 까서 벌써 살짝 까져 있었군요. 여기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찔러줍니다. 안쪽에서 거쪽으로 찔러주고 고리를 통과를 살짝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다섯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감이 온다.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어설프게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라탄 스티치를 처음 할 때는 이 부분을 공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여긴 엉망진창이고 마지막으로 가다가 이제 좀 알겠어 하는 순간에 좀 균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요 단계에서 이제 좀 알겠어 하는데 이 부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완성을 하고도 이 부분은 계속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푸르고 다시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지만 장난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행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살짝 풀러서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풀르는 방법은 딱히 엄청나게 다른 걸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소심하게 뒤로 살짝 콩 빼고 뒤로 아니면 한 손으로 폭 빼고 뒤로 폭 빼고 안 되면 오른손까지 이런 식으로 깨작깨작 푸는 거 맞고요. 풀고 난 실은 조금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폭이 좁아져 있지요. 하지만 결국은 뜨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부분 때문에 풀린다는 게 후두둑 풀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쪼그라든 부분이 풀려서 모양은 어느 정도 잡히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계속 가지 말고 풀러보시는 거 살짝 추천해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가볼게요. 6번째 단, 우리는 9번째 단까지 할 거예요. 자, 사슬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모서리 처리 그리고 딱 여기서부터 여기지요. 여기서부터 쭈루루루 14개의 코가 오도록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14개의 코가 쭈루루 오게끔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처리.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개의 코일까요? 퀴즈. 바로 전단에 하나, 둘, 세 개가 왔으니 이번에 4개가 와야 되겠지 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놓고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무심하게 찌르지 마세요. 얘는 모서리 팀, 모서리 한 가족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4개의 코를 차근차근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4개를 넣어주고 너무 심하게 뒤집힌 것만 살짝 쿵 펴서 조금 이렇게 모양을 잡아줬어요. 짜자잔, 이렇게 모양을 잡아줬고요. 또 모서리 처리를 해주고, 또 이쪽에 쭈루룩 가는 14개의 고도 쫙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쭉 해봤는데 아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리본얀, 납작얀하게 이렇게 쫙 펼쳐지면 참 아름답겠지만, 가장 요런 모습이 가장 일반적일 거예요. 돌아가는 거나 아니면 좁아져 있는 거. 좁아져 있는 거나 돌아간 거나 너무 심한 것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되시고, 좁아진 부분은 계속 이렇게 단을 쌓아 올리다 보면, 저도 요런 거 다 좁아졌던 아이들이지만 뭐 나름 그 자리를 찾았잖아요. 너무 완벽주의자만 아니시라면 눈에 거슬릴 만큼 흉하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조금은 마음을 넓게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거 또 뒤집혔어 이러면서 하시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좀 즐겁게 하자고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딱 맞는 다음에, 따끈한 다음에 너무 뒤집힌 부분만 이렇게 코바늘이나 이렇게 손톱 같은 걸로 살짝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저는 지금 모서리까지 했고요.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 딱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5번째 단이고 4개가 이렇게 와줘야 된다는 걸 기억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또 하나. 자, 마지막 여기 지금 빼뜨기 하기 전에 요렇게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스티치 위로 찌르되, 요렇게 요 부분 뒤집으면 가장 길게 나와 있는 실가닥이 왼쪽으로 나오게 해주었고요. 셋실 걸어서 빼주고, 착착착, 아이고, 착착착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넉넉하게 화끈하게 빼준 이유는 당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져볼까요?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저는 같은 곳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마지막 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 이쪽 부분에서도 연결 부분이 전혀 표시가 나고 있지 않지요. 이쪽도 가지런하고 이쪽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하기 위함이니까 이런 단계들을 지켜주시면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빼뜨기 해봅시다. 살짝 까서 이제는 잘 보이시길 바래요. 짠! 요 코와 요 코를 연결해서 빼주고 다시 펴문 뒤집고, 자, 이렇게 하면 6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또 힘을 내봅시다. 그 다음 사슬 하나를 세우고요. 바로 옆에 있는 모서리, 모서리에는 후다다닥 넣어주는데, 아직도 아유 애따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헐렁해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완성도가 훅 떨어지니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지금 올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서 좀 뻑뻑하게 들어가게끔, 튼튼하게 들어가게끔 모서리 처리해 주시고요. 전단은 14개였어요. 요 사이사이 15개를 여기까지 채워주도록 해볼게요. 자, 저는 15개를 이렇게 쭈루룩 채웠고 모서리까지 처리했어요. 이번 7번째 단에는 몇 개가 가느냐, 모서리와 모서리를 제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가네요. 왜냐면 전단에 4개였으니까 5개를 쭉 채우고 모서리 처리를 하고, 이쪽에 15개를 채우고 모서리까지 채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호, 이렇게 도톰하게 멋지게 계속 완성이 되고 있고요. 저는 여기 모서리 처리까지 했어요. 반대편과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5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띡 붙어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빼뜨기를 당겨서 할 경우에 그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5개요. 여지가 있다면 여기에 어떻게든 낄러서 5개를 넣으시고요. 너무 붙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살짝 한 단 풀러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어쨌든 5개 호다다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바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찔렀을 때 약간 뒤에 긴 실 가닥이 왼쪽으로 나온다는 거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지요. 빼먹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번 단의 마지막 코. 자, 마지막 코 사슬하고 싶지만 참고, 여기서는 사슬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다음에 뒤집어서, 자, 여기 딱 보이는 이 토동하고 짧은 뜨기 같은데 말고 살짝 까면 보이는 이 속살을 끼워주고, 고를 끼워서 살짝만 빼주면 이렇게 7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오호, 아주 반듯하게 잘 완성이 되고 있네요. 이제 저는 2개의 단만 더하면, 즉 8번째 단과 9번째 단만 하면 바닥면은 완성이 돼요. 춤추요. 아, 기대가 되지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자 해보세요 라고 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한번 또 해볼게요. 짠, 이렇게 사슬 하나 만들어주고요. 모서리 처리. 자, 그리고 전단에는 15개가 쭈루룩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개가 갈 수밖에 없군요. 16개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개 쭈루룩 넣어주었고요. 모서리부터 해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전단 봅시다. 전단에 하나, 전단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갔으니까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이렇게 6개만 쭉 채워넣으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또 모서리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16개의 고 쭈루룩 와주고, 모서리 처리를 해주고, 6개의 고 오는 것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요 모서리 처리까지 하고, 우리 반대편에 6개의 코가 쪼르륵 와줬으니까 6개의 코가 와줘야 되는데 또 왕 잔소리꾼 등장했네요. 자, 여기보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요거 여전히 짝 달라붙어서 5개밖에 없잖아 하고 울고 계시면 안 돼요. 6개여야 되고 6개여야 합니다. 요거 안 보이시는 분들 진짜 속상하지만 한 번만 살짝 풀러서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딱 보이니까 6개 일단 호다닥 채우고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기,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기 직전 마지막 여기는 찌르고, 여기 요 라인 약간 길어진 실가닥 라인 왼쪽으로 나온다는 거 또 잔소리 한번 해주면서 실 걸어서 쭉 빼주고 마지막 처리를 해주고, 여기가 너무 길면 살짝 당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슬 만들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본 다음 여기 이렇게 살짝 까고 찌르고 고리를 통과한 다음 살짝 당겨주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자, 아까부터 강조한 그 왕 잔소리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른데 여러분의 고는 어떤가요? 제 말을 잘 들으셔서 이렇게 저와 비슷하게 고르게 진행되셨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오호, 정확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조금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단만 더 하면 파당면은 완성! 우후! 자, 이제 마지막 단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슬을 세우고 모서리 후다다닥 하고요. 자, 마지막 9단에 쭉 가는 라인의 개수는 17개. 똑 떨어지게 17개가 여기까지 나와줘야 되니까 코스 맞춰가면서 쭉 한번 해볼게요. 자, 모서리와 모서리는 맞췄고요. 여기 사이에 17개의 코가 쪼르르 오게끔. 자, 그럼 이쪽을 볼까요? 자,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쪽에는 7개의 코가 와야 돼. 이게 9번째 단이고 마지막 가방 바닥의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코스가 똑 떨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7개 와야 되고 모서리 처리하고 쭈라라라락 또 17개의 코가 와야 되고 모서리 처리하고 7개. 자, 이렇게 한번 휙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9단까지 마쳤고요. 모든 코스는 다 맞춰진 상황이고, 여기 마지막 빼뜨기 직전에 또 잔소리 하려고 딱 대기 중이었지요. 여기 마지막 코 이렇게 뽁 찔러서 또 여전히 이 기다란 코 왼쪽으로 바늘 나오게 하고 살짝 당겨주고 쭉 당겨주고 넣고 고리 갈아서 빼주고 폭은 줄어들게 해주시고요. 오, 사슬하고 싶어 라고 하고 싶지만 참고 뒤집은 다음에, 자, 여기도 첫 번째 코 아래에 숨어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뽁 찔러서 고리 걸어서 빼주고, 자, 드디어 우하하, 드디어 9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 가방에 옆면만 올리면 돼요. 근데 옆면을 올리는 거는 벌써 라탄 스티치, 벌써 뭐 코눌리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뱅글뱅글 빼뜨기, 뱅글 빼뜨기, 뱅글 빼뜨기 이렇게 돌려줄 거라서 지금까지 한 과정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쉽지요. 근데 나 이제 라탄 스티치 알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바닥이 너무 쭈그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 조금 다시 해보고 싶은데 풀릴 용기가 살짝은 없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실이 한 볼이 더 있지요. 우리 두 볼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요 실을 뜯어서 요 실 팽팽하고 새거인 실로 바닥 가장 어렵고 좀 복잡하지만 예민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옆 라인을 올릴 때 요 실을 풀러가면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실을 사용할 때쯤에는 가방의 중간 부분이라서 그렇게 뭐 팽팽 정도가 예민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조금 기분 좋게 그냥 주르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여 바닥을 다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이제야 감이 왔다 하시는 분들은 새 실 뜯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드디어 9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어요. 오, 수고하셨어요. 사실 이 가방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다 완성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라탄 스티치를 손에 입혔기 때문에 이 다음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근데 내가 9단을 했는지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단수를 세는 두 가지 방법은 바로 모서리 쪽을 세는 거예요. 요렇게 완전 시작점부터 이렇게 V처럼 보이는 여기가 첫 번째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뿅. 요렇게 나는 9번째 단을 했다라고 헤아릴 수가 있고요. 또는 어차피 이렇게 겹쳐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세는 건 의미가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세는 방법 또한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제 가방의 옆단, 가방의 높이 부분을 만들도록 할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반복 작업, 뭐 코 늘리고 이런 거 없이 쭉 가는 단의 즐거운 뜨개의 시작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자, 사슬을 하나 올리는 거는 매단 똑같아요. 우리 이제 코 늘리고 이런 거는 이 사각 모양을 만들기 위해 했던 거기 때문에 코 늘리기는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 늘리기를 했던 부분에 하나만 뜨면 돼요. 자, 여기 사이 V코 전단의 코 늘리기 부분에 꽂아주고요. 이때도 저는 뒷면을 확인해서 이렇게 올자 가운데로 오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세 실을 끌어서 오고 쭉 올리고 왼쪽 오른쪽 빼고 사슬 하나. 자, 요런 식으로 여기 코늘리기 부분에 하나만 넣어줬어요. 어쨌든 이번 단을 완성하면서 만드는 코스가 계속 똑같이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모양 한번 잡아줬고요. 이렇게 대충 꽂았는데 뒤에 이렇게 올자에 다리 사이로 나왔다.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위로 쭉 올리고 똑같은 방법 하고, 아, 혹시 요렇게 돌아왔을 때 여기 첫 코 찾는 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 이렇게 첫 코에만 마커를 꽂아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옆 코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 실이 꼬이지 않게 뜨는 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또 매번 그렇게 되겠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확한 위치에 꽂아서 요렇게 약간 실이 동그랗게 휘는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냥 해보도록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꼬인 부분도 있고 안 꼬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이지만 계속 쭉 평단으로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안 펴진 코들만 이렇게 살짝살짝 손톱이나 바늘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니까 너무 이 부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쪽 모서리까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모서리 직전까지 한번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예쁘게 라탄 스티치를 넣어봤고요. 요쪽 모서리 부분이 모서리니까 어쨌든 빼고 요쪽도 모서리니까 빼고 봤을 때 이렇게 쭉 간 라탄 스티치는 하나 둘 셋 넷 쭈루루루 세어보면 18개가 되어요. 우리 9단에는 17개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18개 쭈루루 간 게 맞는 거예요. 이 18개도 계속 높이 부분으로 유지가 될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쪽도 모서리가 왔네요. 전단에 이렇게 코 늘리기 했던 코 가운데를 뿍 찔러서 저는 이렇게 뒷모습 좀 확인하고 찔러 주었고요. 하나 코, 하나의 라탄 스티치만 넣어줄게요. 자, 이쪽도 어쨌든 9단까지 마무리를 했을 때 모서리를 제하고 모서리를 제하고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라탄 스티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요 사이사이를 우리가 또 이렇게 쇽쇽쇽 메꾸면 8개가 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모서리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세시면 안 돼요. 모서리 부위는 짝꿍이라 안녕하고 그 옆에 쏙 들어간 부분에 반, 그 옆에 쏙 들어간 부분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그 옆에. 자, 이쪽 모서리 부분 전에도 이렇게 라탄 사이에 짠짠짠 들어갈 부분이 있지요? 여기까지 채워 넣어야 마무리. 짠, 이렇게 하면은 또 세어볼까요? 모서리와 모서리를 제외하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쭉 오게끔 잘 되었나요? 나중에 이 가운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가방끈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 코수가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쪽 모서리, 이쪽 전단에 코늘리기 해줬던 곳 가운데를 사사사삭 잘 찔러서 한 코만, 딸랑 한 코만 넣어주고요. 자, 또 이쪽도, 짠, 이쪽도 사이사이 18개를 쭉 채우고 하나 쭈루루루 8개를 채워서 이렇게 시작 코 지점으로 한번 오도록 할게요. 뜨기 전 마지막 코, 마지막 코도 어쨌든 꼭 찔렀을 때 이렇게 약간 길다란 거 왼쪽으로 나오는 건 계속 동일한 규칙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실을 당겨서 쭉 빼고 샤샤샥 한 다음에 요거 샷을 만들어 주지 마세요. 자, 뒤를 돌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 지금 연결 부위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나게는 티가 사실은 거의 안 난다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규칙 계속 지켜주시길 바래요. 자, 지금 저는 여기가 첫 코예요. 빼고 여기 살짝 뒤에 있는 이쪽에 바늘 끼고 콕 끼어서 살짝 콩 빼주면 짜라, 이제 정말 가방 바닥과 그 옆에 한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코수는 이제 다 정해졌지요? 라탄 스티치의 개념으로 요렇게 된 거를 한 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모서리 4코를 제외하고 위쪽에는 18코, 양쪽에는 8코씩 요렇게 코스가 딱 정해졌으면 이제 위로 쭉 올리는 그 작업만 하면 돼요. 한마디로 계속 이제 이 코스를 유지하면서 위로 올리고 빼뜨기, 위로 올리고 빼뜨기, 위로 올리고 빼뜨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또 한번 해봅시다. 사슬을 하나 만들고, 지금 이제 코늘리기 이런 거 없으니까 정말 이 빼뜨기를 하고 왼쪽에 딱 보이는 이 라탄 스티치 모양 바로 옆에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가 첫 코라는 것만 찰떡같이 지키면서 쭉 가시면 돼요. 여기 깨시면 안 됩니다. 절대 깨면 안 되고요. 꼭 이렇게 위에 살짝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바트게 이렇게 깨어서, 뒤쪽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알아서 올자 다리 사이로 나올 거예요. 혹시 안 나오거나 이렇게 뜨다가 약간 이렇게 푹 찔렀는데 뭔가 걸림이 없고 너무 헐렁해 하면은 아마 좀 애매한 구멍으로 나온 걸 거예요. 또 이렇게 살짝 옮겨야 이렇게 조금 튼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네요. 조금은 뻑뻑하게 왔다 갔다 해야 거기가 튼튼하게 잘 꿰어진 거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서 한번 같은 코스로 몇 단만 쭉 한번 떠보고 올게요.